곧 있으면 오빠들 신곡이 나오시는데. 아! 와, 드디어. 야, 기대됩니다. 이번에 또 어떤 네. 무대인가요? 홍보용 티저 영상을 찍으려고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. 어떤 컨셉인지 너무 궁금하다. 이분 끝까지 해내잖아요. 또 어떤 변신을 하실까? 와, 어? 여기에요? 어머. 어? 이런 게 있어? 아니, 야, 여기 보물섬이네, 보물섬. 신곡 컨셉은 빵이 먹는 빵. 빵으로 찾아왔어요. 그리고 여기는 음식 모형 맛집이. 아. 여기까지. 어머 어머 어머. 와 소고기다. 진짜 똑같네. 오 맛있는 빵. 옷 만들란 빵 많이 들어가겠는데. 여기다가 다 담아보. 어 더 큰 거 같아. 더 큰 거. 대형이다 이거는. 그이 낫지? 네. 여다. 다 먹어. 그래, 좋아. 좋아. 우와. 너 다 산 거야? 얼마일까? 저 빵집이면 진짜 비싼데. 빵 떨어져. 빵은 진짜 빵이랑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? 저 빵으로 따지면 제가 좀 고르면 꽤 나가죠? 한 7, 8만 원 갈 것 같은데? 일단 이렇게 계산해 주시고 부족한 거 말씀드릴게요. 빵빵빵빵 아니야? 아, 훨씬 비싸지. 백업 스펀지 1cm랑 1.5랑 2cm 좀 보여줘. 색별로. 무슨 색, 무슨 색 있어요? 와, 전문 용어다. 우리는 길쭉한 가래떡 같이 생긴 스펀지인데 잘 휘어지기도 하고 마음대로 모양도 만들 수 있어서 그동안 가래떡도 만들고 이렇게 쓰고 있고요. 맛있는 꽈배기 같은 그런 색을 찾으려고 디테일을 신경 써서 만들어줘야 놀아줘 멋있습니다. 색깔이 조금 연한 거 같죠, 살짝? 진한 거 한 번만. 네, 진한 거 좀. 색 이름이 튀긴 거 이게 낫다, 이게 낫다. 영화 명암이 좀 더 낫다. 아, 맞아. 이거예요. 이거는 지금 한 번 튀긴 느낌이야. 한 두세 번 더 튀겨야 돼. 초보랑 느낌? 지금까지 괜찮은데? 좀 나오는데? 꽈배기 같나요?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. 비슷하네요. 거의 비슷하네요. 어, 형아! 어, 왔어? 도와줘, 도와줘. 도와줘. 아... 바꿔, 일어나, 도와줘. 어, 그때 아파트였는데? 가로수길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. 화장하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. 그럼 이번에 또 새로 도와주는 분이 생긴 것 같은 남자분이 계시던데. 그분은? 원래 모델 출신이었고 아. 스타일리스트 일을 배우고 싶어서 지금 새로 일하는 우리 이거 약간 어? 뭐야 이거? 우유? 우유가 다 우와 이제 입어봐도 돼요? 어 이거 내가 입어야지 입었으면 이래 오, 모델이니까 핀나게 모델 입으면 고급진 것 같아요 응? 우유로 해도 고급진 것 같아요. 진짜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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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그러니까 싸서 한 거잖아. 어, 갑자기 왜 있어 보인다. 직업병. 뭐냐 너냐? 어때? 되게 생각보다 고급진 것 같아. 잠깐 냄새. 냄새 너무 시원한데? 야 오빠들 오늘. 아 빠져. 닦는다고 닦아도 그 또. 약간 나죠. 네 맞아요. 단백질 향이. 괜찮아. 아니 뭐 이걸 어떻게 의상으로만 보지? 이게 이렇게 X로 돼야 되거든요.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. 알겠습니다. 바로바로 해주시면 된 것 같습니다. 한번 걸어볼까요? 네. 네. 너 밥상으로 괜찮네. 저거 야외 나갔을 때 서서 먹을 때 괜찮은데요? 피닉 나가도 괜찮은데요? 오, 괜찮은데요? 서서 먹을 수 있고 회전해 어, 가면서 졸음쉼터에서도 먹을 수 있고 손님들 대접할 때 또 워킹한다 재혁아 뭐하냐? 재혁아 이걸 어떻게 하려고? 깅엄 체크 네, 거. 깅엄 체크를 입으시고 깅엄 뭐 사람 이름이야?
체크 패턴 이름인데요. 아, 아, 아. 빵집에 아, 옛날 빵집 패턴이구나. 느낌을 약간 빵이니까. 네. 그럼 이건 어떻게? 내가... 이것도 이제 테이블이에요. 이제 테이블 이게 들어가서 아, 형이 들어가서. 테이블이 되는 거구나. 아 이렇게 이 의상이야말로 진짜 이 요즘 트렌드 의상. 어? 사회적 거리두기. 아, 아 이거네. 잘해요. 확실히 근데.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렇게. 와 이렇게. 입고. 아, 이게 바로 얹어 놓는 거라고. 어 입고. 야 진짜 아이디어 좋다. 테이블 것 같은 게 덮이고. 저도 깜짝 놀랐어요. 그러니까 내가 테이블이고 테이블이 나인 것 같은 그런 네. 모습. 오 나이스다. 이제 옆에 같이 오빠 우유. 빵엔 또 우유죠. 맞아요. 약간 이런 보. 대박이다 진짜 명품 같아 진짜. 아, 저도 유행될 것 같은데. 이거가 제니백이라고. 아 이거 제니. 네. 대단하다. 세련되게 했어. 모티브를 한. 어휴, 어휴. 지금 이렇게 하면 거의 지금 1리터 먹은 거예요 지금. 아, 야. 아유, 기가 막히네. 이거 씻고. 네. 네, 내가 씻어갖고. 아, 제가... 아니, 나 이거 하고 있어. 내가 이런 거 하는 거지. 먹고 비우고 씻어오고. 잘 씻어야 돼. 냄새나. 아, 학교 다닐 때 저 엄청 씻었는데. 아, 그지. 씻어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. 일단 여섯 개 씻었어요, 여섯 개. 감사합니다. 아 근데 이런 거 이번에 하려면... 많이 도와주시네요. 이렇게 하세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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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게 의상이에요 지금? 어, 완성이 됐어. 아, 뭐야? 야, 이거 이게 의상이야? 이게 의상이라니요? 아니야. 의상이 아까 그 테이블이잖아, 어제. 옷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오신 거지. 그치. 처음 들어온 사람이 딱 보면 나 테이블인 줄 알고 이렇게 대접하려고. 그냥 파티죠. 어. 훌륭한데? 이것도 사단째 불러야겠는데? 아, 그럼 또 이거 한다고 또 잠은 좀. 그러니까. 저 30분 잤어요. 오. 아, 진짜. 형 한 30분 자고. 아 실장님도 피곤해 보이네. 네. 오빠, 진짜 현아 다른 스타일리스트들 다 명품 사서 입히고 이러는데 우리 현아는 또 놀아 좀 명품을 만들고 있잖아. 아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너무 좋다. 그래, 미안하네. 밤을 샜는데도 계속 잔업이 남아 있는 이런. 뭐야? 말해줘. 잘 어울린다 이 머리. 잘 어울린다 이 머리. 어우 이거 명품 이쁘네. 아유 멋있다. 멋있다. 이건 명품 옷 같다. 자 매니저님 들어볼까요? 어머 이것도 귀엽다. 밑으로 내려서. 어머 어머 만화에서 나온 것 같아. 신발까지. 신속이에요. 놀이동산에 계시는 분들.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. 됐는데? 놀이동산에도 이 정도는 없지 않나? 조빈 오빠는 가사에 옛날 빵들이 많아서 좀 옛날 빵집에 있는 테이블 그런 느낌으로 테이블 보도 깅엄 체크로 테이블 세팅을 옛날 방집 그런 옷을 만들었고요. 원우 오빠는 명품 브랜드의 체크 모양으로 만든 브랜드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습니다. 오빠들도 좀 고급스럽게 입혀드리고 싶고 그것도 명품 브랜드의 제니백이라고 유명한 가방인데 우유 박스로 이렇게 제작했습니다. 멋있어. 와, 원음 씨가 입은 건 진짜 명품 같아. 그러니까. 네.